시작했습니다. 치즈 상태에서 손 엉덩이 쪽으로 쭉 내리세요. 그래서 어깨하고 귀 멀리한 상태에서 고개 좌우로 돌려주시고요. 턱은 당겨주시고요. 다섯 번씩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 위아래로 젖히죠. 하나. 네, 위로 젖힐 때는 턱선하고 코라인하고 수평이 되더라고요. 둘, 넷, 귀하고 어깨가 멀리 반대쪽 어깨가 멀어지죠. 반대쪽 어깨가 빨리 올라갈 것 같으면 어깨를 좀 내려주세요. 둘, 셋, 1번. 자연스럽게 이게 웨이브가 이어지죠. 셋, 척추는 곧게 서 있고 어깨,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반대가 앞으로 앞으로. 아까는 뒤로 젖혔고 이번에 앞으로 젖혀주세요. 셋, 넷, 다섯. 이번에 이집션이라면 이집트 조커에서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보셨죠? 자, 어깨 이렇게. 반대쪽 비틀어서 빠르게. 그리고 반쪽 비트 쪽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수평을 유지하고 반대로 그 어깨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둘, 반대, 오른쪽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 둘, 뒤로, 셋, 넷, 다섯. 이제 왼팔 뒤로 돌려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팔 앞.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양팔, 오른팔은 앞으로, 왼팔은 뒤로. 이런, 아, 하나, 둘, 셋, 수영. 지금 수영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반대, 서로 반대. 이제 반대, 서로 반대. 서로 반대가 되도록. 이렇게 만나야 돼요. 앞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고. 나와, 안 돼요? 이번에는 양팔. 양쪽 어깨, 양쪽 팔, 동시에 앞. 4번. 다섯,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한쪽 손 위로, 한쪽 손 아래. 옆으로 크게 돌리세요. 다시 나눠. 자, 이렇게 다섯 바퀴 돌릴게요. 둘, 셋, 네, 다섯.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고관절을 크게 허리 돌려주는 건데, 허리 돌려준다는 느낌보다 엉덩이 뒤로 많이 뺐어요. 일단 옆으로. 그다음 앞으로 살짝 갔다가 좌우 뒤쪽으로 크게 크게 골반을 보내는 거야. 좌우 뒤쪽으로 크게 크게 골반을 보내는 거야.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좀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분 무릎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는 상태에서 무릎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무릎 돌려주세요. 형님 5분 넘었어요. 네. 그냥 찍어요 계속? 네. 계속 찍겠습니다. 5분 넘었어요? 네. 발바닥은 바닥에 끼지 않습니다. 이거 다 찍혔다. 발끝을 바닥에 단단히 디딘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크게 그려. 뒤꿈치를 크게 원을 크게 그려. 네. 손목을 돌려주세요. 아. 자 반대로 돌려. 자 마지막으로 그 고관절 풀어주는 동작 하나를 하고 마무리. 자 스쿼트 자세로 앉아주세요. 허리가 굽지 않게. 허리가 이렇게 날리지 않게 스쿼트 하세요. 푹 들어가 있고 스쿼트 하세요. 안 돼요. 그 양 팔꿈치로 무릎을 벌려주세요. 벌려주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좌우로 이렇게 틀어주세요. 왔다 갔다 틀어주시면서 그 내장을 또 벌려주세요. 뒤에 있는 발을 손이 없는 쪽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등을 천천히 말려서 이렇게